네, 이제부터는 전 남편 살해 용의자 고유정 관련 소식입니다. 새롭게 고유정의 긴급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6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자, 이동론. 네.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6월 1일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습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검찰,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고유정을 그 범인으로 그 지목을 네.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체포를 하는 장면인데 네. 마치 고유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왜 나를 체포를 하느냐 오히려 더 깜짝 놀란 얼굴이 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식으로 그 나온 거죠. 그러나 결국 이제 검찰에 그 체포를 당해서 호송차에 실려가는 그 차량 안에서는 그 어느 여경한테 사실 내가 그랬다. 아, 그랬네. 태연하게 네. 이렇게 그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고유정이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좀 다면적인 이런 측면을 가진 네.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코너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영상 김태현 변호사도 봤죠? 봤죠.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도 네. 눈에 띄던데 계속 주장하던 그 붕대죠? 저게 안 다친 건 아니에요. 다친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영상 사진을 공개됐던 게 경찰에서 체포돼 그 이동할 때 그때 사진이 저희가 제일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아마 제 기억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친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저 다친 거를 경찰은 뭐라고 추정하는 거냐면 이제 그 사체 훼손 과정에서 다친 거다 이렇게 아하. 하는 거고 남편의 네. 고유정은 그게 아니라 성폭행, 남편의 성폭행 네. 시도를 막다가 다친 막다가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고유정 측에서 증거 보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이라고 병원 가가지고 이 뭐죠? 이 상처 관리를 현장에 그 당시 상태가 어떤지 좀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글쎄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네. 네. 자 체포돼서요 또 경찰 차에 오르는 그 순간. 현재 남편, 남편이 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체포될 때가 자기 집, 살던 집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네.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기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치밀한 이 연기에 그 현 남편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좀 뭐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요 사실은 한 일간지에서 저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했고요 또 지상파의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끈질긴 추적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됐는데 자, 고유정의 어떤 특이한 습성. 왜 공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태현 변호사 어떤 경우가 됐습니까? 글쎄 뭐 가방에 현 남편 얘기 따르면 네. 고유정 가방에 팥하고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 소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취재를 해봤더니 주인 이웃 주민들이 집 앞에 이제 팥이 부러진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소금은요 우리가 예전에 또 보면 뭐 아야 뭐 지금 소금 뿌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좀 안 좋은 적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팥 같은 것도 저게 아마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굿하고 이랬더니 제가 더 팥을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무속적인 그러니까, 것. 네, 무속적인 것. 그러니까 팥과 소금이 뭐 귀신을 쫓는 그런 의미들, 좀 부정한 것을 없애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우리 저 한국인의 마음, 저 머릿속에 좀 각인이 돼 있는 건데 네. 고유정이 저런 거를 가져다니는 거로 봐서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들 보긴 하지만 저게 뭐 사실 이번 살인 사건의 동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무슨 실체를 밝히는데, 그런 것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고유정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완전 범죄나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것, 이번 사건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9일 날요, 현 남편이죠. 고유정과 대질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남편의 잠벌과 관련돼서 어떤 설전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현 남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을 만나는 자체가 되게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보유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이번 사건의 어떤 결정적인 살인 살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그 질식사로 일단은 숨진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 그 현 남편이 이제 잠버릇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자기 본인 고유정 본인한테도 이제 발을 올리고 그랬고 그런 것처럼 아이 목에 발을 올려서 아마 죽은 것 같다는 게 이제 고유정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 그 고유정이 작년 11월, 12월에 남편한테 당신 그 잠버릇이 고약해서 내가 잠자기 힘들다고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현 남편의 생각은 아마도 그때부터 고유정이 이런 일을 생각을 하고 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미 그 문자로서 자기 합리화 증거를 남긴 거 아니냐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또 염색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그 마약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으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 아닙니까? 부정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수면유도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데, 네. 남편이 염색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붓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뭐 음식도 지금 카레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카레는 향이 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향이 나는 이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네. 이 넣어서 뭐 그 혹시 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는데 네.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염색을 시킨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약물 검출을 받기 위해서 네. 염색시켰다. 이런 이 주장을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염색약을 권유했다는 그런 부분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간 졸피뎀 성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염색약을 준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자, 사건 발생 후 3개월 만에 수면 유도제 약물 검사를 한 시점은 굉장히 그 해당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지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걸 또 검출하기도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방전 중에 이제 졸피뎀은 그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수면제 일종인 그 뭐 알프림이라는 것은 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수면 유도제를 그 뭐 투여했는지 네. 이것까지 좀 입증은 지금 경찰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현 남편의 자꾸 이 주장을 들어보면 네. 이 의붓 아들이 죽은 것도 혹시 고유정이 아하. 이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염색도 시키고 또 전날 카레도 먹고 자신에게 어떤 뭐 그 잠버릇 때문에 목이 졸린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 남편의 주장을 보면 고유정에게 혐의가 있는 듯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그런 일들, 그다음에 시신 없는 어떤 사건이 되고 말았고 의붓 아들의 사망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망 직후 사진 역시 굉장히 유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현 남편 이 둘 간에도 상당히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이 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법조인 한 사람을 저 봐도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예. 라고 이제 심증은 가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검찰이 뭐 기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국 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가정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 써야 되잖아요. 저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고유정 그러니까 네. 범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타살이라고 하면 범인은 고유정 단독 또는 남편 단독 또는 두 사람 공모 요 세 가지 확률상 가능성상 그렇잖아요. 안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간에 누구누구가 이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증거로 저 사진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사진을 조작됐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검 보고서거든요. 네. 그럼 이상한데 야, 부검 다시 해봐 라고 해가지고 뭐 검사도 또 보고 해서 부검을 다시 해가지고 부검 보고서가 다시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검 보고서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예 장례까지 다 치러봤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을 가지고 법의학자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도 저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경찰이 저기에 대해서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 사진만 놓고서 저걸 증거로 만약에 경찰이 경찰에 검찰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저것만 가지고 누구누구가 그 아이를 살해했다라고 증거를 써서 판결을 쓰기는 좀 부족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그 당일 그런 행적 역시 수상한 건 마찬가지인데 자, 이미 고유정은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붓아들이 사망했는데 이미 외출하려고 화장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그 이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네. 의붓아들이 사망하는 그 시점에 제주도에 살고 있던 친아들을 데려올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를 안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안 데려가고 엄마만 가기로 했다라는 증언이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로 보면 의붓아들과 친아들을 같이 데리고 살기로 했다라는 것이 현 남편 주장인데 이미 고유정은 자신의 아들은 데려오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고 의붓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자식도 안 데려오고 의붓아들이 사망하면 부부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이제 혹시 계획된 범죄 아니냐 이런 추정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주거지로 추정이 되죠. 네. 충북 청주의 주거지에서 주차장이었죠. 주차장인데 뭔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거의 현장에 나온 경찰한테 검거되는 장면. 그리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마자, 어? 내가 왜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저런 게 심리적으로 김태물어서 어떤 겁니까? 저게 완전히 급습을 당한 상황인데, 네. 만약에 제가 범인이라면 굉장히 놀래서 그래서 후석 주저앉거나 괜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텐데 굉장히 태연하게 대응하고 나는 오히려 내가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유정 피의자죠. 피의자인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 뭐 제가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고유정의 심리가 어떤지 알 수는 없으나 생각을 해보면 네. 잡으러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당황하는 것도 아닌 거 보면, 자, 내가 남편이 이렇게, 현 남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형태는 사체, 뭐, 유기는 다,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실종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내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럼 언젠가는 잡으러 올 거는 같다. 그러면 잡으러 오면 난 뭘 해야 되지? 아, 성폭행 당해서 이렇게, 내가 정당방위 쪽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글쎄 뭐 저런 반응이 좀 오지 않았을까. 저는 뭐 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봐요. 네. 결국 요 시신 없는 재판이 시작됐고요. 여러 가지 증거 불충분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고유정의 행각에 대해서 조금씩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 파일로 이어가겠습니다.